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변화, 축적되어가는 일상의 변화,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동행카드나 손목닥터나 국제정원박람회 등과 같이 이른바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신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즐거운 일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점수 매기는 건 조금 좀 남사스럽다 그럴까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싶으나 수치로 말씀드리면 겸손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 서울시의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정원도시, 건강도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천계천만 못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상생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조그맣고 소소해 보이는 변화가 청계천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를 네 번씩이나 시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울 시민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계양대를 만드는 문제는 귀를 더 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입니다. 백미. 이재명 대표의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걸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그 논리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 아니 세금만 내고 못 받아가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자. 그럼 그분들한테 더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잖아요? 그 정책의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이런 걸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땅이 또 담당 청소 과장이 얘기하기를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준 것은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단호해야 될 타이밍에는 단호하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하에 서울시를 경영합니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내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어느 자리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저께도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발 좀 이번에는 비전과 품격의 대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당 후보 중에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분을 지지할 생각입니다.